Hai hai semuanya, gue Zeno. Hari ini gue pengen lanjutin lagi mainin game Mote Solo. Dimana terakhir itu gue berhentiin sampai kita udah beli minuman kita. Cuman ya malu-maluin banget. Duitnya habis cuman gara-gara beli skuter doang. Hah, sumpah. Ini orang emang benar-benar gak berpengalaman. Makanya jomblo dari lahir kayak gini nih. Minimal tuh kalau jomblo dari lahir jangan memalukan. Tetap belajar dari mana-mana lah. Harus dapat ilmunya dari mana-mana. Jangan kayak ini nih. Jangan kayak orang ini malu-maluin banget, sumpah. Masa pertama kali kencan malah dibayarin sama ceweknya. Aduh, tapi ya bakalan gimana selanjutnya kencan kita? Kita langsung masuk aja ke game ya. Yuk. Harusnya tuh main ini sambil itu ya, sambil minum kopi atau apa ya. Agak nggak nyaman nih si cewek. Oh, pamer harta sama kita tetap diem aja. Dari yang gue pelajarin sih ya, sebaiknya diem aja sih. Cuman karena dari awal itu udah banyak yang ngaco, kayak gue pengen pakai yang ini. Yum 씨, 제가 군대 있을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군대 사진은 왜? 그때 제가 또 피지컬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장난 아니죠? 멋있네요. 아, 이거요? 아, 이번에 하나 새로 뽑았어요. 아, 차 타고 오셨나 봐요? 네,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차가 이번에 진짜 잘 뽑혔거든요. 최대 출력이 435마력에 최대 출력 62.9km. 그런가가 이기니, 그런 건 뒤에 또. 배기음을 들으면 이게 제가 차는 잘 몰라서요. 아, 유미 씨 차 안 좋았어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직 면허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운전교육 한번 시켜드려야겠네요. 또 제가 또 매스. 아직까지 생각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아. 다 ambil. 어, 부터. 어. 주문한 거 나왔나 보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Ada kesan sedikit tuh tadi. Dikit dong.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아두. 네. 네. 이니 pilihan 예. dia ya. 네. 어디 kan dia cold brew ya? Kita pastiin deh. Kita pastiin.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어떤 건가요? 아, 이 컵이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양 네, 가다 제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저기요? 티슈는 이쪽에서 챙기시면 됩니다. 아, 네. 티슈 sama gulanya kan nggak perlu ya. Sedotan enggak lah. Oh, dia pasti curhat ke temennya.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 양 이니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려가네. 향이 되게 좋아요. 오케이, 레가. 스티디아케야 아데 문너. 티슈 많이 가져오셨네요. 아, 이거요? 제가 유미 씨 쓰라고 챙겨왔죠. 이렇게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 아, 그럼 혹시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루, 디심판 lagi. 마펜 coba digantongin. 꽈송. Apa yang harus diomongin? Hobi atau animal? Hobi가 sih.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식물 키우기? 아, 근데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 수 있나? 식물 키우기요? 식물 키우기가 취미인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화분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집에 일회용 컵이 많아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아, 가끔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줘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 받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 내가 뭔가 penolakan. 김호 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 아, 네. 제 취미는요. 요, jangan salah jawab lagi. My hobby is workout 아니 돼. 저는 취미가 운동하는 거예요.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헬스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타입이죠. 근데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죠. 제 팔뚝만 봐도 이게 딱 태가 나는데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 이렇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돼. 제가 이래봬도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특급전사였어요. 특급전사가 뭐예요? 아, 유미 씨는 뭘 잘 모르시네. 아니, 특급전사는 이렇게 막 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있지 봐.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제일 잘하는 그런 에이스 군인한테 주는 뭐랄까 특별 칭호랄까. 아, 그때는 제 육체적인 전성기도 함께였었는데. 아, 지금은 막 회사 다니느라. 그래도 뭐 유지하려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왜 말로? 후임들이 저 운동 잘한다고 얼마나 존경했는데요. 맨날 같이 운동하자고. 근데 딱 한 놈만 빼고요. 그 한 놈이 자긴 마른 게 좋다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놈 때문에 몸짱 소대 포상류가 날아가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몸이 커지는 게 징그럽다나 뭐래나. 군대에서 재밌으셨나 봐요? 아우, 재밌긴요. 끔찍하죠. 다 지나갔으니까 추억이다 하는 거지. 아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전역하고 싶었어요. awkward moment. 가갈 되네, 가갈. 할로.
giving compliment. 유미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갑자기요? 네, 진짜 오늘 소개팅에 이렇게 유미 씨 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네. 저도 김호 씨 같은 분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유미 씨도요? 옛날 굿소이가? 부끄럽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소개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유미 씨같이 아름다우신 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저도 눈이 높은 편인데 유미 씨 정도면 진짜 이렇게 천상계 외모십니다.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나 봐요. 전 제가 그렇게까지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도 모르겠고. Enough. 제가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솔직한 제 감정에 유미 씨가 당황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쁘다고 한 건 거짓말 아니니까 알아두세요. 꼭요. awkward moment lagi.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흐린 것도 좋은 거죠. 네, 뭐 선선하고 좋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유미 씨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제 손이요? 손이 되게 길고 가느다라신 분이 예쁘신데요. 진정한 미인은 손이 예쁘다잖아요. 그런가? 제가 손금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손금 볼 줄 알거든요. 글쎄요. 전 손금 같은 거 잘 안 믿어서요. 또 ada salah satu trik untuk memegang tangan wanita itu. ganti. 아유, 갈리 라기. 유미 씨는 생일이 언제세요? 전 겨울이요. 겨울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아빠. 뭐가요? 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미 씨 성격도 고요하고 또 피부는 또 눈처럼 하얀신 것 같습니다. 겨울에 태어나. 아빠가 dia kayak gini tuh gara-gara pilihan pertama gue. 그럼 유미 씨는 생일날 뭐 하고 노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만나고 또 없으면 친구들 만나고.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 하셨는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생일 파티 하셨군요.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아무도 제 생일 몰라서. 파티.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닌데. 아, 그래도 그 딱 한 명이 생일 선물 줬어요. 혜지 아빠. 누구요? 아, 엄마요, 엄마. 예, 역시 엄마밖에 없죠. 이제 생일날마다 친구들이랑 보내는 건 별로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생일에는 꼭 연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길 빌게요. pulang.
ini iPhone SE. Pulang, pulang. Apa ya, relation di opposite gender, relationship aja dah. Eh, aduh. Yaudah, last aja deh. Yumi 씨,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마지막이요?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아, 아 알겠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도 꽤 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꽤 됐죠. 왜 헤어졌는데요? 아두. 헤어지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에이, 모든 거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글쎄요. Stop asking. 그래. 콜로디. 그럼 김호 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트루스 아토 라이. 갈라우 갈라우. 주저라 저래. 저는 사실 연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짧게 사귄 사람도? 혹시 몸에 문제가? 아, 아니거든요. 건강에 문제 없죠. 아, 그럼 종교적인 이유? 아니요, 저 무교인데요. 그럼 혹시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어째서 취급을? 그냥 딱히 사귈 기회가 없어서. 사귈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히키코모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지금 농담하는 거죠? 진짠데.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잘 사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여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남중남고 공대 나왔습니다. 그냥 살면서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러려니 그냥 살아온 거. 그러시구나. 지금 다니는 회사, 거기는 괜찮은 여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여기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저 화장실 좀. 아,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 농담입니다. 비슷해. 단다 cewek kalau diminta ke toilet mereka akan kabur. 어, 여보세요? 야, 소개팅 잘 되고 있냐? 또 맞네. 아니 뭐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유미 씨도 내가 마음에 드는지 지금 좀... 패대한 로. 야, 패대한. 근데 저번에도 분위기 좋다 해놓고 차이노에 술 마시고 울었잖아. 독한. 야, 내가 언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소개팅 잘 되냐고. 아니, 그것 때문 아니고. 너 뭐 하고 있냐? 아, 나는 이 여자친구랑 강남에 데이트하고 있지. 아, 근데 길 가다가 좀 이상한 걸 봐버렸지 뭐야? 아, 또 뭐? 그 선아 남친 이름 뭐였지? 아, 왜 그 허세부리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던 남자. 누구? 허돌이? 아, 허돌이 너가 붙인 별명이고 그 진짜 이름. 어, 뭐더라? 그 사람 왜? 아니, 방금 어떤 여자랑 둘이서 걸어가던데? 분위기가 조금 이거 일반 남녀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 확실해? 아,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메인 운이요. 그럼 당당하게 말 걸어봐. 우리가 쫄릴 이유가 아, 있냐? 아, 메리딘가? 응? 야, 지금 인파수고 사라졌다. 아까 성남 전화하면 연락 안 된다고 했었지? 아하, 이거 다른 여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느낌인데? 약간 불륜의 스멜? 아이, 무슨 불륜이야.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 이름이 뭐더라? 허, 뭐지? 어? 어? 그 저 남자 아니야? 맞지? 맞지? 어, 맞다. 자기야, 따라가 보자. 야, 끊고 다시 전화할게. 야. 응? �angan, jangan dibaca. Jangan. Jangan. Kimo aja kimo. Oke. Kita ngapain lagi nih? Kita bales-balesin dulu chat-chatnya. Apa ini? Ini aja lah. Mau gak tau. Ini grupnya, grup gibahnya mereka ya. Oh. Mau dipinjemin duit kita. Widih. Aduh. Kenapa pertanyaannya begitu? You're crossing the line. Gak bisa back. Kemana nih? Beneran ngilang? Enggak.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 처리 좀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신가 봐요. 아유, 바쁜 건 아닌데 제가 없으면 또 회사가 돌아가진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또 상사들이 또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에이스 김호라고. 아유, 남사 지러워서. 야, 다폰 라기. 아, 또 이렇게 에이스 기모를 찾는 전화가 오네요.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DJ. 김호씨, 나 엿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줘야지. 아, 제가 잘못 알려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렇게 자꾸 실수할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요? 사장님이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 말고 일할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사람 두 번 일하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맞아요. 잘 알면서 왜 자꾸 비슷한 실수 계속하세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제가 헷갈렸네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다른 그... 아이, 방금 이슈는 이미 다 해결했어요. 아, 벌써요? 다행입니다. 저도 주말에 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라도 실수하지 말고 잘 대응은 해줘야지. 그래야 나도 빨리하고 집에 가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실수라도 하셨나봐요.
아우 아니요. 아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아우 신경 쓰지 마세요. 참. 아빠 diem-diem aja. 쟤네 바지 아버지 베블레스 비블레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얼친 쿠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카페에서 새로 만들려는 푸춘 쿠키인데요.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서비스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귀여워. 한번 드셔 보시고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아빠야, 네, 이니 둘 대. 유미 씨 먼저 고르세요. 맛은 다 똑같아요. 아, 포춘 쿠키면 안에 운세종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포춘 쿠키 처음 먹어봐요. 좋은 운세로 뽑혀야 되는데. 그럼 맛있게 드세요. 저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사진이요? 기념으로. 미리. 그럼요. 네, 찍으세요. 뭐하세요? 사진 찍으신다고. 자배 신고 저는 쿠키 찍겠다고 한 건데. 아. 예, 제가 그 아, 장난을 한번 예, 쳐봤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포즈 자주 연습하시나 봐요. 그럴 리가요? 웃기려고 웃기려고 한 거죠. 포즈가 한두 번의 모솜씨가 아닌데. 어서 이 사진부터 예, 찍으시죠.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네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글쎄요, 유미 씨 종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뻔한 명언? 뭐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 것도 그러네요. 이왕이면 행운이나 합격운이 담긴 내용을 뽑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워요. 다음 주에 회사 입사 면접 보기로 했거든요. 그냥 랜덤에 불과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게임할 때도 랜덤 박스 있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알고는 있는데 괜히 이런 거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어져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에, 나 boleh nengok-nengok, woi. 와, bagus nih orang nih. Lagi ngedate malah ngelirik-lirik. 유미라 유미. 유미. 요즘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주에 면접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요즘 저도 심장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서류 탈락 통보를 또 받았는데 이제 익숙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뭐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하가 전화하면서 많이 달래줬죠. 박하? 박하라면 오늘 소개팅 주선해주신 친구분? 네, 맞아요. 박하가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예전엔 안 한다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소개팅 받으신 거군요. 구초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마무리 지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가요? normal.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김호 씨도 그때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때라면 취업 준비할 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불안하고 뭐 혼란스럽고 그랬죠.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딱 나올진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다 끝날까 봐. di sini dia bisa itu bijak. Dari tadi ngelawak mulu. Aduh. Cobaan lagi. Ini orang ngapain sih berdiri di sini? Yumi. 포커스. 이번 연도에 모든 focus. 면접 떨어지면 취업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심사도 없고 또 면접도 덜 힘들고. 근데 공무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그만큼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시험 통과돼서 합격만 되면 그 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중간에 잘릴 걱정도 없고. 그냥 올해까지만 딱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럼요. 그게 최선이죠. 제가 공무원 되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김호 씨 주변에도 합격하신 분 있으세요? 제 주변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요? 네. 있어요? 아니요. 뭐 딱히. 중고딩 친구들 중에 공무원 준비한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죠. 그 친구들 어떻게 됐어요? 뭐 준비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역시 공무원 준비도 어렵네요. 난 이제 큰일 났네요. 야, 암폰. 니가 스트레칭 lagi. 엄마 이블리스 루야. 아무네 이블리스 penggoda kayak gini. 야.
유미 포커스. 나름 저도 전공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취업할 때 1도 메리트도 없지? 또 제가 막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만 할 순 없는 건데. 근데 알바만 하는 것도 막 지긋지긋하고.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나 밀고 절이나 들어갈까 봐요.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Jangan dong, jangan dong. Kalau lu jadi Jadi monk, gak bakalan bisa bareng kita. 그건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제가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절에 들어가겠어요.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에서. 서류만 100개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요. 원래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도 면접까지 가신 거면 대단한 거예요. 합격 이유는 한 가지여도 탈락 이유는 수백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할 순 없잖아요. 다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김호 씨는 이미 취업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할 의욕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유미 씨 마음 이해해요. 그래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Ada gangguan iblis lagi ini. 아, 디닥. 죄송한데 전화 좀. 네, 네. 여보, 김호 씨 지금 큰일 났어. 유저들 데이터베이스 다 꼬여서 우리가 업데이트한 거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서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 김호 씨가 수정했던 마지막 메이저 버그 그게 몇 버전이었지? 버전이요? 그게... 아이, 빨리빨리! 이게 시간 없다니까! 뭔지 기억 안 나? 내 랩부터 욕 삼을 수가 아니에요, 얘네. 마사 떠박떠박한 지구? 줘봐라, 얘네. 아, 버전 0.1.9입니다. 정말이야? 뭔가 더 삼을 수가 아니에요. 확실하지? 네네, 그렇습니다. 맞네! 이거 맞네. 이따가 문제 생기면 다시 연락할게요. 맨날 회사 일이 바쁘신가 봐요. 그나마 인터넷고. 아, 아닙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래. 급한 일이시면 먼저 가셔도. 에이, 제가 유미 씨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갑니까? 그건 소개팅에서 매너가 아니죠. 아, 그리고 잘 해결됐으니까 별일 없습니다. 오케이. 김호 씨는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아, 기르리 깨뽕이다. 제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근데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에이, 유 씨가 잘하시는 게 왜 없으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는데. 남들이 인정한 유 씨만의 특기. 왜? 야, 유미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라면 맛있게 끓이기? 오. 그것도 특이해요. 에이, 뭘 모르시네. 라면 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량, 끓는 시간, 부가 재료에 따라서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아마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보시면 이제껏 먹은 라면은 라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걸요? 땜띵. 혹시 지금 라면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면이요? 라면은 어디서 먹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김호 씨 특기가 뭐예요? 저는 뭐예요? 아깐 잘하는 거 많다고 하더니. 저는 뭐든지 잘해서 딱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댄스, gue punya firasat buruk sih ya. Drawing. Tapi kok gue gak yakin ya drawingnya. Magic trick juga, kok kayaknya gue juga gimana gitu. Apa kita ngacoin aja ya? Magic trick aja lah. 저는 간단하게 마술 몇 개 할 줄 압니다. 가라 데리 아월 우리 나초 봤지. 마술도 할 줄 아세요? 그럼요. 제가 한때는 해리포터 뺨치는 매지션이었는데 또 몇 개 보여드려야겠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부터. 아두. 짜. 짜다. 누구야 말로야. 손가락 되는 마술. 이것도 마술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신기한 마술 보여드릴게요. 아빠 하라기. 아주 ini bukan magic, ini komedi ini. 엄청나죠.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거든요. 재밌네요. 그쵸 그쵸. 재밌네 소개팅. 다른 마술은 혹시 모르세요? 무슨 마술이요? 사라지는 마술 그런 거? 그건 너무 고난도라서 제가 못합니다. 아깝다. 그거 보고 싶어요.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아직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제가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핀 거예요. 뭐지? 뭐라는 번호인데?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 씨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은데.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네, 그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김유미 맞는데. 김유미. 나빠 루, 사키 프롯. 라퍼, 라퍼란. 사키 프롯. 가르가르 미룸 카라멜 마키아토.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헤레. 형님 갑자기 오고 그러신데. 우리 일랑 이제 아니야. Dompet siapa nih? Si cewek yang pakai baju merah kah? Leave it to the cafe. Ne, 무슨 일이시죠? 화장실 앞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어떤 손님분이 잃어버리셨다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 오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저 아니었으면 못 돌려받았습니다. 네. 대답이야. 그럼 이만. 저게 혹시 사례는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뿐. 그게 아니라 지갑 옆에 꽃은 못 보셨나요? 꽃이요?
무슨 꽃이요? 아, 이 지갑 잃어버리신 분이 저쪽에 꽃도 같이 놔두셨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혹시 보셨나? 아, 아까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terus aja lah jujur. Gimana sih? Maaf, 제가 주인 없는 꽃인 줄 알고. 아, 가져가셨어요? 아, 왜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시고. 죄송합니다. 그 아까 손님분 잠깐 나가셨다가 좀 이따가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아, 다시 돌려달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가져오셔요. 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저기 보이시죠? 저분이 제 여자친구가 되실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근데 줬던 걸 다시 뺐으면 저 다시는 안 보려고 할걸요? 그건 제 사정이 아니고. 제발요 아저씨, 제발. 아저씨? 아니요 형님, 조자 형님 제발. 안 됩니다. 손님 물건인데 돌려드려야죠 당연히. 왜? 형 우리 살라 또 dari awal tuh gak boleh nyolong. 진짜 죄송한데 그보다 더 양해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똑같은 곳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돈 드릴게요. 한 티더를 dapat duit tadi. 계산할 때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요. 네? 그거 아세요? 전 30년 동안 솔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었던 건 제 주변에서 저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여자도 없었고 절 좋아하는 여자는 더더욱 없었고 그래도 소개팅도 여러 번 해봤는데 중간에 얘기하다 까인 적도 많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소개팅 앱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시작조차 못하네요. 통과 점수를 못 넘어서. 이제 곧 서른인데 서른이 되도록 여자 한번 못 만나본 남자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아,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꽃 돌려주고 꽃은! 꽃은 다시 피지만 제 소개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 일생 일대의 기회예요. 저 여자분이 꽃 선물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대신 한 번만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손님분도 단골이니까 제가 잘 말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는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았으니까 예, 저기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저도 손님 받아야 되세요. Untung kita balikin dompet ya sih minimal. Gue takut kalau bohong lagi nanti tiba-tiba dia ngelihat pas lagi pulang atau apa akhirnya gitu kan. Misalkan kita keterima gitu. Terus tiba-tiba dia lihat bunganya diambil. Berantem kita. Daripada kayak gitu kan mendingan jujur aja deh. 왜 그러세요? 혹시 카페에서 꽃 못 보셨어요? 응? 아까 사장님이 찾고 있길래. 아. 꽃이요? 무슨 꽃이요? 거기 누가 나냐? 아, 여기 그 단골 손님분이 꽃을 잃어버리셨대요. 아마 저기 어디에서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예, 이상하다.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이 꽃이 그 꽃이 아니냐고 묻길래 이거는 김호 씨가 사준 꽃이라고 했죠. 야, 클라레야. 저는 맹세코 못 봤는데요.
뭐 저희 일은 아니니까. 근데 꽂히면 자기가 직접 사진 않았을 테고 누구한테 선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걸 잃어버리고 그러지? 그러네요. 아 진짜 되게 칠칠 맞은 사람인가 보다. 유미 씨는 상황 하나 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레드썬?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저희의 대화에 좀 더 뭐 집중하자 뭐 이런 의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분인가 보다. 뭐 찾고 있는 거 보다. 어디닥? 어디야? 안타산. yang tadi yang menggoda-goda. 아두 보도 Is there any chance? Apakah dia berpikir seperti itu? 왜요? 말씀하세요. 김호 씨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심을 알 수 있는 진실함? 그게 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와, 유미 씨는 어쩜 이렇게 저랑 잘 통하시는 걸까요? 저도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진실됨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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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저만큼 진실된 사람이 있을까요? 저 True Honest Man 진실된 남자 강경모입니다. True Honest Man True 그럼 진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진실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 게임이라 저는 True Honest Man이라 유미씨가 불리하실 텐데요. 아세. 저도 완전 솔직한 스타일이라 완전 상관없어요. 네, 좋아요. 합시다. 제가 진실된 남자라는 걸 보여드리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던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해요. 좋습니다. 재밌겠네요. 먼저 질문하세요. 아웠을 때 나냐 소아 뭔가. 연애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Physical reason, emotional reason, emotional reason 나. 저는 연애를 하면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도 할 수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저를 좋아해주는 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찌 보면 여자를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사귀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심리면 꼭 여자친구일 필요는 없겠네. 차라리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게 어때요? 괜찮죠? 그건 다른 거죠,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공감 능력 짱! 공감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김호 씨가 물어볼 차례예요. 오케이, 기대해 나야. 뭐를 물어봐야 할까요? Secret 김호. Narcissist 받아. Secret 아니야.
Ex-boyfriend piano. Ah, secretnya jelek lagi. 예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지셨어요? 아두. 그 얘기는 사실. 사실. 오늘 같은 날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럼 안 해주셔도 돼요. 다른 질문 할게요. 궁금한 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아니에요. 뭐 다 지난 일인데요. 대답해 드릴게요. 전 남자친구랑 사귀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바람피다 걸려서 저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잘못했네. 헤어지길 잘했네. 잘했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헤어지기 직전까진 갔지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결국 다시 사귀었었어요.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신 같은 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나쁜 감정들도 내가 느꼈던 감정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adi sedih. 마살라 해 nanya ini.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오. 그러네요. 유미 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20대 초반에는 관계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데 어렵다는 걸 이해 못했었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참 힘들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벌써요? 벌써인가요? 이미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유미 씨랑 좀 더 시간을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도 오늘 이 자리 되게 용기 내서 나온 건데 저는 이런 자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어색하지만 기죽지 않고 도전하려고. 가갈리기다. 전 가갈리. 오늘 김호 씨한테 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큰 느낌이라.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더 만나는 건 서로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서로 고쳐가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요. 처음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더라고요. 원래 다른 부품이었던 것처럼. 그럼 어떤 사람이랑 잘 맞으시는데요? 네? 그럼 여기 카페 종업원분은 어떠세요? 야가, 야가 시캅.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긴 누굽니까? 아까 유미 씨한테 찝쩍거린 카페 종업원 말하는 거죠. 유미 씨도 저 말고 저분이랑 소개팅 하시면 되겠네요. 아, 갑자기 카페 종업원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미 씨는 저같이 부족한 남자가 노력하는 것보다 저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고 여자도 잘 다루고 그런 남자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호 씨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미 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으시네요.
경호 씨, 잘 들으세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자리를 비켜드려야겠네요. 저기요. 네. 아니 안 오셔도 돼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호감 있으신 거 맞으시죠? 눈치 없는 제가 느꼈으니 뭐 말 다 했죠. 니가 고분기 와한테 한 거 이기니 아슬리. 그래서 이 카페도 단골이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소개팅 나와서 그러시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어머야, 야, 아유 어머야, 어머.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 오셨네요. 그럼 저는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고 일어나서. 제 사촌 오빠예요. 마음 부스. 왜 그래 유미? 아 부스. 제 사촌 오빠라고요. 무슨 사촌 오빠 이분이? 별일 아니에요 오빠. 그냥 이 남자분이 아니 김호 씨가 오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부른 거야. 아 내 소개하려고 했던 거구나. 앉으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사촌 오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말로인 오빠. 우리가 제가 운영하는 구해 마인 구해 말로. 소개팅 하시는 중에 구해 마인 구해 말로. 좀 사촌 오빠 구해 마인 구해 말로. 불편해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돈 아니었나.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긴요. 그 카페가 아주 인테리어도 이쁘고 예. 아유 말로요 브라서 봐 잡으시니.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 두 분 즐겁게 데이트하세요. 그럼 이만 이따 보자. 오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셨어요? 괜히 오해를 했잖아요. 판타스 아재 lu jomblo dari dulu. 그러셨어요 사람. 그 kelakuan lu kayak gini. 저도 말씀 안 드린 건 맞지만 제가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해버렸네요. 저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미묘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기분 나쁘게 만드셨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이죠. 아, 그 사과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사요? 네,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제가 진짜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 별로 배 안 고픈데.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엄청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야경도 진짜 끝내주고 스테이크도 진짜 부드럽고요. 마카. 마카다. 마카랴.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어 마카. 어 무슨 일이야? 아 그렇구나. 어 큰일이다 어쩌지? 아 진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어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쩌죠? 저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디 가세요? 제가 스테이크 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아르. 그럼 다음 데이트는 언제쯤? 다음에요? 네 다음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가가가가 제가 다음 주에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죠?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오빠 나 갈게. 어 유미 조심히 가. 뭔가에 리딩가 어떤 거 아세요? 마닝 휴까지 오네.
Handy, yay. Sudah. Diduga kalau misalkan gue tuh gagal di sini.제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에서 실패했어요. 어쩌실 거예요?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 남의 말을 그냥 믿고 살기만 하면 그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스스로 답을 찾아야죠. 겨우 영상 하나 본다고 여친이 생기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아니, 그건 욕심도 아니야. 그건 탐욕이야, 탐욕. 왜 여러분들이 여친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여자를 몰라서? 아니죠. 제가 못 가르쳐서?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못생겨서예요. 얼굴만 잘생겨봐요. 굳이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여자들이 알아서 꼬입니다. 이건 뭐 진화의 산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생겼다고 평생 총각으로 살거나 죽거나 그래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그 비법이 뭐냐면 제가 집필한 바로 이 책, 밤꽃들의 연애법.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실용적이고 더 자세한 매력 발산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자본주의의 괴물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괴물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바. 오케이, 야 udah kelar ternyata. Tadinya tuh gue pikir mau berhentiin di part sebelumnya itu karena gue bisa bagi dua video ini jadi gak kepanjangan yang satunya. Ternyata yang satunya jauh lebih panjang. Tadinya gue pikir bisa gue edit sampai sekitar 40 menitan, ternyata gak bisa. Tapi yaudah, kayak gini videonya 1 jam lebih. Terus seperti yang udah kita duga, endingnya bakalan ditinggal sama ceweknya. Dan gue di sini dapat endingnya itu yang inferiority complex. Kayak kita tuh punya rasa rendah diri, nggak tahu gue atau si ceweknya ya. Tapi kita berdua tuh sama-sama kayak, ya dua-duanya saling ngerasa rendah diri gitu sih. Jadi kalau si Kimo itu ada rendah diri sama pengalaman dia sama cewek, terus kalau si Yumi itu ada perasaan rendah diri sama kerjaannya, dan juga ada rasa-rasa apa ya, penyesalan gitu sih sama hubungan yang terakhirnya sih. Ya untuk tingkah si cowoknya sih, sumpah gue kesel banget asli. Bikin emosi, tapi ya udah, namanya juga ini pasti kan actingnya dilebay-lebaykan kan ya, supaya lucu. Tapi buat gue sih nggak kena lucunya. Kalau misalkan di dunia nyata itu emosi banget sih asli. Tapi ya udah, gue di sini nggak akan ngasih impresi akhir gue. Impresi akhirnya akan gue kasih di part selanjutnya. Di part berikutnya itu gue akan fokus ke si baju merah aja. Dan tadi kita juga lihat ada red dress ending. Siapa tahu itu bisa didapetin. Kita ketemu lagi di part selanjutnya. Thank you banget udah nonton. Bye bye.